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티비오님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 플레이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 시작합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 라이벌인과 배들 이후에 처 야생 포켓몬을 만나고 9세대의 야생 포켓몬은 마포돈입니다. 가나뜨아거 가서 마포돈을 승리하자고 그리고 뜨아거가 마포돈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 라이벌인과 배들 이후에 처 야생 마포돈에게 승리를 할 이후 포켓몬스터 스칼렛 라이벌이 몬스터볼을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2세대 포켓몬인 통통코 만났습니다. 배들 이후에 처 야생 통통코에게 승리를 할 이후 바로 몬스터볼으로 야생 통통코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이 전설의 포켓몬을 만나고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이 전설의 포켓몬에게 샌드위치를 줬습니다. 전설의 포켓몬이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포켓몬이 변신했습니다. 빛나는 멋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포켓몬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설의 포켓몬이 모습이 멋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포켓몬이 멋진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포켓몬이 멋진 변신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이 전설의 포켓몬을 따라갔습니다. 전설의 포켓몬이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변신했습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은 헬기의 위험한 상황 탈출 위해 뜨아거와 배를 했습니다. 뜨아거는 헬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은 헬기의 위험한 상황 전설의 포켓몬을 스칼렛의 주인공 탈출을 도움 주었습니다. 전설의 포켓몬을 혼자서 헬가 무리들을 쓰러졌다. 그리고 스칼렛의 주인공 탈출을 도움 주었습니다. 전설의 포켓몬을 혼자서 헬가 무리들에게서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에 구해서 줘다. 헬가가 울소리 내고 무리들과 왔습니다. 전설의 포켓몬은 역시나 최강입니다. 전설의 포켓몬을 혼자서 헬가 무리들에게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설의 포켓몬은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에 구호할 따음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야생 마포돈 그립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야생 통통코 그립니다. 전설의 포켓몬은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전설의 포켓몬 그립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